5월달에 어린이날 낀 연휴 벌써 스케줄 잡고 있어요. 오. 그래서 그 5월에는 가족하고 보내야 되니까 부모님하고 어디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부모님이 어디 가자고 그러면 사람 많은데 싫다 그러신대. 또 어디 가서 제가 밥 사드릴게요. 밥 먹으러 가요. 그러면 집에 그 좋은 밥 놔두고 어디 가서 밥 먹냐. 제발 여러분 부모님들 그러지 마세요. 그러면 진짜 자식들이요 이제 그 한두 번 했다가는 그러면 안 해줘요. 이제. 그 맞아요. 네. 가져갔을 때 그래 오니 딱 자꾸 오셔야지 자식들도 신이 나서 어디든 이렇게 모시고 가. 다음에 또 어디 모시고 가자 이런 마음이 들지. 또 자식들 이제 돈 나가는 거 걱정하시느라고 또 막 괜찮다 괜찮다 하시는데 결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. 네,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. 네. 진짜 원성님 부모님 보고 계시다면 원성님은 엄마 아빠 손잡고 나들이도 하고 싶대요. 네. 그러니까요. 원성님이 데이트 신청하시면 부모님 꼭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우리 원성님 오늘 제가 연예인처럼 막 모자도 씌워보고 그러네요. 지금 모자 쓰세요. 멋있으세요. 네. 멋있으세요. 네. 네. 민수님 그 이어폰 안 끼워도 괜찮아요? 네. 지금 상황 지금 상황이 이어폰이 없으니까 우리 오늘 저기 경북 고령에서까지 오시면서 네 우리 원성님이 첫 곡으로 무슨 노래를 해주실까? 일단은 신수봉지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야. 네. 네. 남자는 배 여자는 참외. 우리 소원님이요? 소원님 또 그랬을 네. 텐데 그걸 남자는 배 여자는 참해 그랬던 그거를 박진강 선배님한테 신청을 했대. 그랬더니 박진강 선배님이 남자는 배 여자는 참해 이렇게 노래해 주셨다고. 아, 위트 있게 해주셨네. 얼마나 예쁘고 좋아하던지. 네. 자 우리 남자가 부르는 심수봉의 노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한번 청해 들어보겠습니다. 여자는 항구 언제나 가져오는 구두의 이별이 아쉬워 두 손을 꼭 잡았나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보내주는 사람은 말이었는데 떠나가는 남자가 무슨 말에 배꼽 소리도 울리지 마세요 하루하루 바다만 바라보다 눈물 흘리며 힘없이 돌아오네 남자는 남자는 다 모두가 이렇게 다 서면 잊어버리는 남자는 다르게 새로 오신 분들 우리 길동무님 난나님 우리 서원성님이 생경하실지 모르는데 약간 그 몸이 불편합니다. 몸이 불편해서 이쪽 그 뇌 쪽이 불편해서 노래하는 카스타님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노래하는 카스타님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그 나이는 30살이고요. 그리고 그 세대의 노래를 안 좋아해요. 우리 7080 노래를 더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 이 발음하는 게 조금 이상해요. 그러니까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.
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고 네. 몸이 조금 불편하고. 아레이첼은 지혜스님. 지혜스님 반갑습니다. 네. 란디 지혜스. 송인명님 반갑습니다. 네. 멋지대요. 네. 멋지대요. 멋지대요. 우리 손성이 네, 멋지대요. 네. 자, 이 절 들어보겠습니다. 매달고 싶은 이별의 시간도 짧은 입맞춤으로 끝나며 살가웠으니 네. 마음 아무도 몰라주네 남자는 내 여자는 안 아주 가는 사람이 약속은 왜 눈물도록 바다만 지키게 하고 사랑했었단 말은 하지도 마세요 못 견디게 내가 좋다고 달콤하던 말 그대로 믿었나 남자는 남자는 다 모두가 그렇게 다 쓸쓸한 표정 짓고 돌아서서 웃어버리는 남자는 다 그래 이 노래를 언제부터 좋아했어요? 아 그냥 그 저 알고리즘에서 추천으로 들었습니다 알고리즘 이렇게 검색 유튜브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? 네 그렇습니다 네.